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오늘은 997회죠. D-3일입니다. 천회 D-3일이고 오늘은 또 미국 그 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 시한 관련해서는 D-2일이고요. 첫 번째 이슈로 꼽은 이것은 바로 D-1일입니다. 자, 오늘은 D-3일, D-2일, D-1일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오늘까지 무려 33거래일째, 그러니까 한 달 반이죠. 33거래일째 지금 주식을 쉼없이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언론의 그 속성, 특성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처음에 한 열흘 정도 사면은 뭐 그냥 한 줄 쓰다가 네, 한 20일 정도 사면은 한 서너 줄 쓰고 30일 정도 사면 한 달락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까지 사면은 34일. 그래서 이제 최장기간 순매수 타이 기록이 되는데 내일까지 사면은 이제 이만큼 쓰겠죠. 그러다가 이제 35일째 샀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면 더 많이 쓰겠죠. 그때까지는 외국인이 사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외환위기 당시에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서 돈을 엄청 빌려가지고 급한 채무를 다 막고, 여기에 이제 DJ 선생님께서 뭐 이런저런 그 외자 유치다 해가지고 그 외화의 유출입 장벽을 다 걷어들이고 나니까 저때 저렇게 34일째 연속 순매수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 가장 오랜 기간 순매수를 하고 있고 누적 순매수는 네, 11조 3천억 원. 오늘도 보니까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한 1,100억 정도 되던데 그 시간에 더 샀을 것 같습니다. 아, 1,366억이군요. 자, 이런 추세라면 네, 부채 한도 협상을 뭐 낙관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경제를 또 낙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 외국인은 왜 자꾸만 이렇게 우리 시장을 이렇게 먹으려 드는 것인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아주 또 우리 시장의 이 마켓에 관해서 인사이트가 아주 깊으신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2012년부터인가요? 코스피가 2050에서 이제 막혔었는데 요거를 뚫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다들 이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네, 이제 세상이 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데, 올해 노벨 경제학상 이제 수상자로 미국의 경제학자 세 명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밤에. 그런데 이 분들의 이 공적이 참 재밌습니다. 저 로버트 실러 이제 예일대 교수는 우리가 이제 그 매달 그 케이스 S&P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지수.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개발하신 분이고, 유진 파마, 뭐, 라스피터 헨슨, 이런 분들이 이제 받았는데, 이분들이 뭘 잘했냐 하면요, 예측.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들을 자산 가격 예측을 참,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진 파마 교수의 그 자산 가격 결정 이론 한번 좀 잠깐 그림 보시면 뭐 그 저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올리기는 좀 불가능하다. 저런 말씀도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또 시장은 또 효율적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간에, 그 자본 시장에 존재하는 뭐 주식 또는 그 부동산,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자산 가격의 결정 모형에 있어서 좀 진일보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런 그 시장에서 많이 인기 있는 이런 그 교수들, 노벨 경제학상 축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갈수록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 이 할리먼, 스웨덴 이 할리먼에서도 좀 우리 시장에 뭔가 좀 기여를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하고 이래서 인기를 얻는 이런 분들이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도 잠시 후에 모실 분과 함께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기금환장 기자실 천회 특집을 맞이해서 오늘은 KDB 대우증권 리서치 센터 등을 네, 이끌어 나가고 있는 홍성국 네, 우리 부사장님을 아주 어렵게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까 좀 감기도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요즘 일교차가 워낙 심하거든요. 시장도 일교차가 심하고 기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사롭지 않은 시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우리 저 부사장님 뵙고는 참 그 한 두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시간이 또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외국인 뭐 이건 뭐 바이코리아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환매다 뭐다 뭐 하도 이 혼탁한 와중에 외국인들은 그냥 쭉 그냥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저 부사장님은 좀 어떻게 일단은 좀 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좀 투자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재테크 가이드 이런 거 좀 짜고 계십니까? 그 최근에 많이 쓰는 말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한번 바라보고 인공위성 타고서 한국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를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주식을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이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뭐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 쪽, 아세안 쪽이 상당히 성장할 것이다. 그래도 브라질에 대한 어떤 고성장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래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나머지에 선뜻 손이 가는 국가가 없습니다. 다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유럽을 가자니 여전히 찝찝하고요. 중국은 이제 위기의 어떤 시작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놓고 보면 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피난처로 한국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IT나 이런 걸 산 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을 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좀 거의 버려졌던, 방치했던 시황 관련 산업들, 뭐 소재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산업도 가만히 보니까 그 기업의 경쟁 기업인 다른 나라 기업은 더 나쁘다 얘기죠. 근데 한국은 과민 반응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데 가서 좀 피나 일단은 좀 소나기는 좀 피하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개입을 거의 두 달 가까이 이제 야, 연속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워낙 좀 그 미국 그 추구 전략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제 금리 인상은 좀 한참 뒤로 미뤄져 있기 네. 때문에 뭐 돈이 갈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말씀해 주셨는데 더 들어올 좀 어떤 그 유동성이랄까 이 풀이 좀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 부분은 상당히 알기가 어렵고요. 미국이나 선진국 투자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정말 이제는 힘들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돈을 뽑든가 아니면 뭐 일부 선진국 시장에서 돈을 뽑든가 이러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더 이상 사기는 어려울 텐데요. 현재까지는 자금이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은 이머징에서 제일 괜찮으니까 한국으로 좀 피하게 되고 또 FTS에서는 한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 펀드로는 돈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주 주말에 발표하는 선진국들의 어떤 펀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느냐.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은 우선순위에 좀 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벨인데요.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역시 뭐 많이 그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또 하나 환율도 민감한 부분인데 환율이 한 1,050원대에 가게 되면은 최근에 샀던 외국인들의 수익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야. 그렇다고 보면 일정 좀 시장에서 좀 나갈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세 펀드 프로 보면 괜찮으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환율이 더 강세로 가게 된다면 반대로 외국인들은 이익 실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등 선진국 투자가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텐데 그 마음 부분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마음은 아마 선진국의 경기가 과연 어떠냐 정말로 좋으냐 체감 좋으면은 계속 주식에 투자를 할 거고요. 예상보다 나쁘게 되면은 빼서 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측면이 깨지게 되게 되면 한국도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국내 기관들의 마음은 어때요? 자꾸만 뭐 펀드 환매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줄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뭐 이런 상황인가요? 국내 기관들은 시황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국내 기관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역시 한국이 그나마 좀 낫다. 모멘텀은 떨어져도 절대 수준으로 보면 한국은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투자가들이 2000포인트대에 다가서니까 지금 일곱 번째 가는데요. 대부분 뭐 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불안하니까 환매에서 나와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잠깐 좀 그 미국 이슈 지금 D-2라고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떤 그 디폴트로 가지는 않을 거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으면서도 좀 이렇게 서로 간에 뭐 그 상원 하원 주고 받으면서 좀 이렇게 시끄러웠거든요. 조금 전에도 보면은 좀 의회에서 좀 타결이 될 거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 이후로는 또 이제 별 진전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좀 이렇게 크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정부가 폐쇄되고 정말 부도가 나게 된다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세계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우리 5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네르바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미네르바가 주가가 500이 가고 환율이 2000원이 넘고 금리가 20% 넘는다고 했어요. 물론 냅뒀으면 그렇게 됐었겠죠. 그런데 냅두지 않고 다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이 나와서 금리 낮추고 돈 풀고 재정 방출해서 그러니까 미네르바라는 분은 이제 그 부분을 예측을 못했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통 호들갑을 떨고 있죠. 뭐 금방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정말 부도가 났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시스템을 보완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건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당장 내일이건 모레건 간에 타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재정 문제도 있고 부채 한도 협상도 남아 있거든요. 이건 일괄 타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정치가 개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산안 통과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밤을 세우고 시끄럽죠. 또 연도를 넘기고 하는데 아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통과 안 시킬 거면 어떡할 건데 매일 밤 12시에 통과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건 무조건 통과되는 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랑 같이 통과할 거냐 이거 하고 또 할 거냐 같이 하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좀 그렇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일종의 지금은 게임의 룰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일희를 위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문제, 정부 폐쇄 문제,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문제로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로 사고 이게 잘 조만간 타결된다더라 해서 올라가면 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심을 잡고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과민 반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과민반항을 사항은 아니다 이러는데 참 그게 또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외신도 보면 하루하루 그냥 뉘앙스가 다르고 톤이 다르고 참 하지만 언론만 이렇게 떠들지 실제로 미국에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언론 미국도 언론이 너무 또 냄비근성이 강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사석에서 말씀 나눌 때 이제 양극화가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좀저 세상이 좀 변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저 부사장님이 좀 읽는 세상의 변화, 세상이 좀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우리가 잘그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도 뭐 투자하는데 또 먹고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그 바라보시나요? 그 양극화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비슷한 부류의 주식이 있다든가 국가가 있는데 한쪽이 좋아지고 한쪽이 나빠지고 그렇지만 이 양극화는 과거에 우리가 그 용어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는 좋은 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오늘 네이버 같은 주식들, 삼성전자 같은 이렇게 IT 업체들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뜨는 상황이고 나머지 주식들은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적응을 못하는 회사들은 퇴출을 퇴출되고, 당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 갭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기본으로 기초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산업들, 철강, 소재, 운송, 기계, 조선 이런 건설, 금융 이런 회사들은 과거에 대단한 성장 산업이었고 이익도 많이 냈지만 이제는 중국과의 어떤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이 문제가 발생한 대기업들 놓고 다 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들은 이제 어렵다는 것을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인정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국가별로도 양극화됐죠. 한국은 상당히 좋은데 왜 이머징 마켓 특히 동남아 이머징 마켓 중에서 뭐 브라질, 동남아 또뭐 MENA라고 하는 중동 지역 이런 데들 다왜 어렵고 반대로 미국이나 한국, 유럽이 돋보이느냐? 그런 나라 가만히 뜯어봤더니 우리가 토마스 프리드만이 한 10년 전에 세계는 평평하다는 책을 해서 인도를 그렇게 칭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도가 내년에 선거 있다고 식품을 사게 되면 세금을 그냥 깎아줍니다. 절반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 휘발유 값도 팍팍 깎아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1997년에 인도네시아도 우리랑 똑같이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똑같은 위기를 이번에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딴 애들이 비슷한 줄 알았더니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국가 간에 또 양극화도 보이는 거죠. 그럼 얘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못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요. 아세안 지역 평균 그 교육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다니고 맙니다. 그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죠. 지금도 공부를 안 하나요? 예. 중동 같은 데는 그나마 들어가서 뭐 하냐면 글자 배우고 코란 암송하다 그냥 나오는 거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머징에 대한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바꿔지고요. 브라질의 자원이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자원이 많은데 그 내륙에 있는 자원을 이동할 인프라가 없는 겁니다. 철도도 안 깔렸고 그동안 뭐 했습니까? 했더니 개인이 운영하는 그 운송회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독점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니까 역시 한국과 미국 그래도 괜찮다. 중국도 엉망이네. 시간이 걸리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양극화로 비춰지는데 새로운 세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산업과 기업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국가 간의 차이도 달리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이머징 마켓 투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전 제 책에도 써놨어요. 다 썼습니다. 책쓸 때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 브라질에 가서 뭘 믿고 20년짜리 국채를 샀냐 이거죠. 그분들은 자신감이 엄청 참 강했었는데, 당시에. 가서 한번 아니 그런데 그날의 모든 시스템이나 교육 수준이나 인간개발지수나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물론 3년, 5년을 보고서는 많이 하락했을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원자재값이 올라갈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가 경기가 세계 경기가 꺾이는 과정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20년짜리 국채를 산다는 건 조금 저는 오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계가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우리나라 산업도 그렇고 그 국가별 어떤 차이라든가 그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인도 그렇게 극찬의 맛이
인도인데. 그 책이 세계는 평평하다는 책 네. 7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 됐죠. 선거 앞두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네. 참 우리가 알아야 참 그 제가 대학 다닐 그 실체를 안다는 거죠. 인도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해서 대학 교재에서 인도의 민주주의를 배우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70년대에는 아니 뭐 방글라데시 뭐 행복 지수가 높다고 네. 막 맨날 그랬잖아요. 다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행복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네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한국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인데요. 제가 인공위성 타고 보자 하는데 인공위성 타고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나라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맞지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자기 비하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뭐 사회적 비용이 참 뭐 여기저기서 많이 좀 세다. 뭐 정치권도 그렇고 뭐 별별 그 정부 인사하는 것도 보면 막 잡음들이 많고 막 언론에서 그냥 막 써대고 있는데 그 이제 경제 쪽 관련해서 이제 창조 경제 우리가 딱 한번 지금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서는 뭐 뒷받침하는 뭐 코스닥이라든가 벤처 또 뭐 코넥스 이렇게 쭉 일단 라인업은 갖추고 있는데 자 과연 이거를 우리가 그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창조 경제라는 큰 뜻을 향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저도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아 이 위정자분들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관료들 딱 보니까 참 아쉬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잘 될까 이렇게 좀 갸웃갸웃 했거든요. 근데 좀 조상님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를 너무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창조 경제 역시 좀 밝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 조지프 흉패터가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했죠. 네. 창조라는 말은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부가 특정 정권이 아 우리는 이번부터 창조경제 할래 우리는 이번에 녹색만 할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조라는 단어는 자본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사실 녹색도 뭐 창조죠. 창조입니다. 네. 사실 뭐 살펴보면이 아니라 창조 산업의 한 분야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나 기존의 산업들이 왜 창조라는 부분이 중요하냐면 기존의 산업들이 다 공급과잉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서 모멘텀이 없어요. 기존에 있을 만한 건 집에 가서 새로 살 게 없을 겁니다. 뭔가 새로 사는 게 뭔가라는 걸 보는 거죠. 그게 국내가 됐건 해외가 됐건. 그래서 지금 창조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신정부에서 아이템은 잘 잡은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추진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은 정부는 열심히 끌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하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보다 중요한 주체는 민간입니다. 개인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디에 돈 쓸지는 그건 민간 기업이 하는 거지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야 이게 좋으니까 이거 써봐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신 정부는 그런 창조적인 기술이 나오게 됐을 때 그 기술을 좀 보호해주고 육성하고 제도로 규제를 해제하고 이런 게 돼야 되겠죠. 네. 뭐 예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네. 말도 안 되는데 전기차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기존 주유소에서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만이라도 정부가 영향력이 있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 하죠, 근데?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데다 먼저 좀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좀 해주고 또 LED 조명이 전체 전기 중에서 한 25%가 조명입니다. 그런데 그 LED와 관련된 맞아. 투자를 정부 관청부터 전부 LED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가로등도 LED 바꾸고요. 그러면 민간도 따라하거든요. 뭐 이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규제들이 있을죠. 뭐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 보면은 또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사용도 해보고. 네. 이런 지원도 뭐 하고 요즘 뭐 예를 들면 바이오에서 진단 쪽이 한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 가서 휴가 나오면 저는 그 저희 애도 군대 갔다 나와서 엄마들이 병원 데려가서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시켜요. 예, 몸이 어떻게 됐나. 그런데 군에서 그냥 피 조금 뽑아서 수십 가지 검사하는 게 이미 다 있는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정부가 이렇게 문만 열어주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건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민간은 또 민간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하고. 네. 왜냐하면 민간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99%가 아직 감이 없습니다. 아직은. 만나보면 기존의 거 갖고서 계속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성과는 안 나고 짜증만 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사회적인 역동성, 예? 다이나믹한 우리 사회가 됐을 경우에는 한국은 정말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참 제 마음에도 딱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술술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방면에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포기할 건 된다면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하여튼간에 그건 그 얘기고요. 그 아 조명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LED 투자를 엄청나게 그럼 이미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다 투자해놨는데 안 팔려서가 기다리다 부도나는 회사가 네. 많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기다리다 부도났어요 지금. 우리 참 이 정부 차원에서 좀 탁탁 그 벽을 허물고 좀 새로운 거를 규제도 좀 없애고 해가지고 좀 뭔가 에너지를 착착 불어넣어줄 게 찾아보면 참 많은데요, 그죠? 네. 아, 전기차 이런 것도 현대차 로비가 너무 센 것인지 아직은 갈 데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작은 나라에서 주유소 엄청 많잖아요. 100m만 가면 다 주유소인데 거기다가 충전기만 깔면 되는 텐데 네.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의 변화 이 속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그 기업들 성장 새로운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성을 찾는 이런 기업들의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큰 그림은 이제 그쪽은 주도주고요. 아. 아, 그럼 기존의 산업도 이번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뭐 계속 말씀드린 이런 산업들은 아, 이제는 투자의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나 아, 뭐 템플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싸고 PBR이 1배 미만에 오고 이런 주식들은 그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아. 시점. 지금 이제 그런 시기죠. 그런 식이라서 이제 그런 산업들이 조금 움직여 가는데 문제는 PBR이 1배 가서 멈춘다는 얘기죠. 0.7에서 1배 가서 끊으세요. 그런데 새로운 성장 산업은 PBR이 지금 2배인데 3배, 4배 간다는 얘기죠. 일부 막 5배까지 막 가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지금 아. 대부분의 뭐 3D 프린팅 업체 같은 경우 보면은 퍼가 60배 막 이런데 그런데 내년 거로 보면 퍼가 20배, 30배로 팍팍 주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부사장님은 오늘도 보니까 뭐 네이버 라인이 뭐 상장하는데 뭐 그게 뭐 시가총액이 30조다. 페이스북이 100조인가요?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 네. 이쪽 분야에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런 식의 어떤 SNS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새로운 시장이다,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그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로 놓고 봤을 때 축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아. 그동안에는 포탈이다 하는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그리고 미국에서는 구글 이런 회사들이 구글. 광고 수입을 거의 다 가져갔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페이스북이 처음 상장했을 때는 수입 모델이 없다고 했는데 네. 페이스북 가입자가 뭐 10억 명 정도 돼요.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머무는 시간이 더 오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가 올해 1분기에 페이스북 광고비가 12억 달러 정도였는데 2분기 16억 달러 정도입니다. 오.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내년 되면 1년간 100억 달러 정도의 광고 수입이 올 거라는 거죠. 100억 달러요? 네. 그런데 이 속도를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터넷으로 포탈을 통해서 어떤 인터넷 세상과 만났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라인 같은 또 새로운 메신저가 진화된 메신저들의 접속이 바뀌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들은 성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언론들이 많죠. 우리나라 머니투데이나 네. 이런 회사들도 그 기사를 발표하는 양식이 아마 앞으로는 페이스북의 아니. 어떤 그 모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페이스북 형태로 해서 누구나 기사를 또 올리고 또 기자들도 같이 기사를 올리고 뭐 분류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의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설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대단히 성장할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은 참 저도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이 얘기는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고요. 그 전에 자 아까 이제 뭐 그 PBR 0.7 이제 전통주들 이제 싸니까 사는데 올라가는 게 참 양이 안 찰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근데 개인들 펀드 하다 보니까 수년간 또 물렸다가 이제 본전되니까 이제 환매하는 거고 저금리이고 가계부채도 많고 근데 뭐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살려고 막 덤벼드는 것 같고 우리 저 신사분들 지금 2013년도 이 4분기 이 어떤 걸맞는 어떤 그 재테크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심플하게 좀 어떻게 좀 제시해 줄 수 있으시죠? 일단 미국의 출구 전략이 그렇게 예상보다 세지 않을 거라는 거는 뭐 다 인지된 사실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일단 채권 투자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채권 트레이딩이 그래서 올 연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국고 10년물 정도 지금 3.53인가요? 어제 그랬는데요. 그 정도라고 하면은 거기서 3% 내외까지 한번 트레이딩이 한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요. 나머지들이야 뭐 정기금이나 이런 거는 이제 투자 가치가 없어졌고요. ELS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단 1800에 대한 안정성이기 때문에 1800 하단으로 많이 내려가도 원금 보장되고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ELS들은 지금 지수가 좀 애매하긴 한데 1900 초중반에 한번 어떤 시약이 와갖고서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주식보다는 ELS 같은 걸 좀 권유했으면 생각이 들고요. DLS는 원자재 가격들은 별로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와 전세 경기 침체로 DLS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 많이 하락했을 때 이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주식형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외국인이 많이 사주긴 했는데 가계부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 가계부채라든가 내수 부진, 수출이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 하다 보면은 지수가 올라가도 크게 올라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뭐 예를 들면 2000선이 2100 가봤자 뭐가 올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갈 텐데 이거는 상당히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어찌 됐건 흔히 얘기하는 전통주들이 좀 올라가는 국면이고요. IT 같은 창조산업들은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이게 올라가는 국면 이게 멈추게 되면 다시 IT 쪽이라든가 창조산업, 미래형 혁신산업이라고 저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 세상을 바꾸는 미래형 혁신 기술과 관련된 산업들이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움직여가는 상황. 그래서 산업이나 지수보다는 어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 중심으로 잘 대응하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의외의 수익도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으로 이제 외람되게 과분하게 이제 증권부장 자리를 맡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동양증권 막 저러고 있고 지금 워낙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시장도 살리고 증권 산업도 좀 이렇게 정상화 시키고 뭐 지금 신뢰도가 다 떨어져가지고 시장을 떠난다고 하니까요. 뭐 여태껏 빠진다고 안 좋은 기사만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SNS라든가 이런 거에 좀 최적화된 그런 콘텐츠 한편 그러면서 좀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자본시장을 특히 좀 이렇게 육성 키우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좀 기사를 많이 좀 양산해내면 도움이 될지 한번 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은요. 네. 일본에서 90년에 이제 버블이 딱 형성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국가 디플레이션에 빠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식 투자가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시장을 엄청히 떠났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놓고 보게 되면 일본의 고령자들이 그래서 1% 예금도 모두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서 못 살겠다.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최근에 일본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주식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좀 한다 하더라고요. 네. 네. 국내도 늘고요. 네. 투자가 이제 상당히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제가 뭐 MTN에만 제공하는 정보인데 한 번쯤 일본 취재를 해보면 그거는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투자가들이 느끼고 공부해가는데 20년이 걸렸다,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떠나기 시작한 지 5년 됐거든요. 5년 됐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딴 거 하다가 영 안 되면 증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투자가들의 마음이 문화, 어떤 투자 문화가 바뀌고 또 다른 그 대체 투자 수단과의 상대 수익률을 비교하다 보면은 결국 넘어올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